미드저니 스타일 프롬프트 50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소개된 프롬프트 50개는 블로그를 통해서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과 추가된 프롬프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PDF 파일로 만들어 두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50가지 프롬프트와 애니 일러스트 프롬프트 30개를 추가해가지고 좀 더 자세한 설명과 예제 파일도 좀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압축 파일 두 개로 만들었거든요. 이 파일 두 개를 100원에 보내드릴 겁니다. 나중에 이제 영상 후반에 어떻게 이거를 다운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미드저니 스타일 프롬프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하더라도 스타일 프롬프트가 추가가 되면은 다른 결과물이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스팅 하나에 25개의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고요. 총 50개의 프롬프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프롬프트는 20대의 젊은 여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프롬프트를 사용했고요. 이 출력한 결과물은 미드저니 V6로 출력을 한 결과물입니다. 앞으로 이 이미지가 여기 앞쪽이나 뒤쪽에 프롬프트가 입력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되는지를 이제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먼저 3D 일러스트레이션이고요. 이미지의 입체감과 현실감을 더해주는 세 가지 차원의 시각적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스타일은 이미지 속의 주제들이 마치 실제 공간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깊이와 공간감을 강조하는 프롬프트이고요. 이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출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는 실사 느낌의 이미지가 출력이 됐다면은 이번에는 약간 3D 애니메이션, 3D 일러스트레이션의 이미지로 여성의 모습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아래로 내려보면은 어울리는 프롬프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프롬프트들도 넣어놨어요. 여기 3D 일러스트레이션하고 여기 뒤쪽에 이제 어울리는 프롬프트들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이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본인의 미드저니에서 이것과 비슷한 결과물을 출력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3D 모습으로 이렇게 로봇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미드저니에서 출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액션 페인팅 프롬프트이고요. 추상 표현주의 미술 운동과 관련된 예술 스타일을 나타냅니다. 이 스타일은 화가들이 캔버스에 물감을 뿌리거나 튀기는 등 직접적이고 역동적인 방법으로 작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 보시면은 같은 20대 여성에 대한 거지만 여기 앞에 액션 페인팅이라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니까 이렇게 물감을 뿌린 것처럼 이미지를 출력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울리는 프롬프트로 출력을 해보니까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림 자체만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첫째는 애널리틱 드로잉 프롬프트입니다. 물체나 장면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 그림 방법을 의미합니다. 형태, 구조, 그리고 표면의 디테일을 상세히 파악하고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주로 학술적 또는 기술적 그림에 사용이 됩니다. 이 프롬프트를 이제 여기다 붙여넣어서 만들어 보니까 여성의 얼굴을 연필로 그리는 듯한 모습으로 출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울리는 프롬프트로 출력을 했을 때 이렇게 도면 위에 스케치를 한 듯한 모습으로 표현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애니메이션 아트 프롬프트이고요. 일본의 만화와 애니메이션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그림 형식을 의미합니다. 이 스타일은 특유의 가장된 표정, 크고 감정 표현이 풍부한 눈, 활동적이고 다이내믹한 포즈가 특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은 여성의 모습이 실사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애니메이션의 느낌, 이건 좀 약간 3D 애니메이션처럼도 출력을 해주기도 하네요. 그리고 어울리는 프롬프트로 출력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세일러문 같은 느낌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 일러스트레이션이고요. 건물이나 다양한 건축 구조물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적 방법을 말합니다. 이 스타일은 건축물의 정확한 형태와 구조적 세부사항을 정교하게 묘사하며 종종 건축 프로젝트의 비전을 보여주거나 설계 아이디어를 소통하는 데 사용되는 거고요. 여성의 이미지를 건축 도면의 일부로 이렇게 표현해서 출력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건물과 이렇게 뭔가 하나 된 듯한 모습으로 이미지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울리는 프롬프트로 출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건물의 디테일한 모습들을 퀄리티 높게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보케입니다. 보케 프롬프트는 사진 또는 영상에서 배경의 흐림 효과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요. 보케는 일본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흐릿하다 또는 흐림을 의미하며 특히 사진에서
주요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 배경을 의도적으로 흐리게 만드는 기법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배경이 아웃포커싱 돼서 인물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으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 조명 빛깔 같은 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울리는 프롬프트로 출력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웃포커싱 된 이미지를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셀틱 노트워크라는 프롬프트이고요. 중세 셀틱 예술에서 발전한 서로 얽히고 엉키는 연속적인 무늬로 구성된 복잡한 장식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자를 출력해 주었을 때도 여기 주변에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이 패턴들이 같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성의 머리도 이렇게 얽히고 설킨 따은 머리로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울리는 프롬프트로 출력을 해보니까 이렇게 패턴들이 얽히고 설키고 꼬여있는 모습, 흡사 좀 방패의 모습처럼도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여덟 번째로 시네마토 그래픽 스타일 프롬프트는 영화 촬영과 관련된 시각적 스타일과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스타일은 영화의 분위기, 감정, 테마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카메라 기술, 조명, 구도, 색상, 팔레트 등 여러 요소를 조합한 것을 포함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영화의 한 장면인 것처럼 여자의 얼굴을 강조해서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래로 어울리는 프롬프트로 출력을 해보니까 이렇게 남자의 모습을 강조해서 흑백의 모습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현대 우키요에라는 프롬프트이고요. 전통 일본 목판화 스타일인 우키요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예술 형식을 의미합니다. 이 스타일은 일상생활, 가부키 배우, 아름다운 여성, 풍경, 전설 및 역사적 장면 등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확실히 일본에서 많이 본 듯한 풍으로 그림들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어울리는 프롬프트로 후지산 모습을 배경으로 한 이미지를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열 번째는 크리스탈 아트이고요. 크리스탈이나 유리와 같은 반투명 또는 투명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드는 예술 작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의 모습을 출력을 할 때도 주변에 이렇게 크리스탈 모습들이 같이 이렇게 포함이 돼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울리는 프롬프트로는 이렇게 불사조를 수정의 모습으로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11번째 프롬프트는 다다이고요. 20세기 초에 유럽에서 발생한 예술 운동을 가리키고요. 다다는 전통적인 예술 형식과 문화적 규범에 대한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며 기존의 예술적 가치와 논리를 부정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미드저니가 이러한 모습으로 출력을 해주고요. 어울리는 프롬프트로 해서 출력을 했고요. 12번째 프롬프트는 다크 판타지 프롬프트이고요. 판타지 장르의 어두운 테마와 분위기를 결합한 예술적 스타일을 말합니다. 이 장르는 전통적인 판타지의 요소, 예를 들어 마법, 신화적 생물, 환상적인 세계 등을 포함하면서도 더욱 어두운 톤, 복잡한 도덕적 문제, 그리고 종종 공포나 비극적 요소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여성의 모습도 다크 판타지라는 스타일과 어울리게 이렇게 어두운 모습으로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울리는 프롬프트로 검을 들고 있는 기사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13번째 프롬프트는 더블 익스포저 프롬프트로 두 개 이상의 이미지를 하나의 프레임에 중첩하여 만들어내는 사진 기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 아래 그림을 보면은 여성의 이미지에 나무의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하나의 그림에 두 가지의 대상이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울리는 프롬프트로 이렇게 우주인의 모습에 안쪽에 갤럭시, 은하의 모습을 같이 넣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번째는 에클렉티시즘 프롬프트입니다. 여러 다양한 스타일, 이론, 아이디어 또는 모티브를 조합하여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는 예술적 접근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래 보면 이러한 느낌으로 여자를 출력을 해 주었고요. 어울리는 프롬프트로 출력을 하면은 현대적인 건물에 이렇게 고딕 양식을 넣어서 새로운 건축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번째는 미래주의 스타일이고요. 프롬프트는 미래적인 요소와 혁신적인 디자인을 강조하는 예술적 접근을 말합니다. 이 스타일은 첨단 기술, 공간 탐사, 과학적 진보 등을 모티브로 하여 일반적으로 깨끗하고 선형적인 선, 동적인 형태, 테크놀로지와 연계된 소재 및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한 여자의 모습을 보면은 미래 공상과학 SF에서 볼 듯한 모습으로 출력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울리는 프롬프트로 미래의 도시도 한번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16번째, 제스처 드로잉 프롬프트는
인물이나 대상의 움직임과 기본적인 포즈를 빠르고 자유롭게 포착하는 드로잉 기법을 말합니다. 대상의 정확한 외형을 세밀하게 그리기보다는 동작과 에너지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의 이미지를 빠르게 빠르게 스케치한 모습으로 출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어울리는 프롬프트로 색스폰을 연주하는 사람을 한번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17번째, 글리치 에스테틱 프롬프트.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의 기술적 오류를 예술적으로 활용하는 시각적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이 스타일은 기술적 결함이 가져오는 예기치 않은 아름다움을 탐구하며 디지털 문화와 기술에 대한 논평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아래 보면은 여성의 이미지에 뭔가 디지털적으로 에러가 난 듯한 모습으로 표현을 해서 출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빌딩과 건물의 모습에 이렇게 에러가 난 듯한 모습으로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18번째 글로벌 프롬프트이고요. 예술, 문화, 정치,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한 관점을 적용하여 광범위한 시각에서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 아래 보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의 모습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에펠탑 같은 유명한 상징물을 출력해 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요. 이렇게 에펠탑과 함께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좀 다양한 나라들의 뭔가 상징성이 있어 보이는 건물들을 한 화면에 같이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번째 그래비티 프롬프트는 주로 공공장소에 불법적으로 또는 허가를 받아 그려진 글씨나 그림을 통한 거리 예술을 의미합니다. 이 형태의 예술은 도시 환경을 캔버스를 사용하며 개인 또는 집단의 표현 방식으로서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단순히 미적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 보면 여성의 모습을 그래비티 벽 앞에 있는 모습을 그려주기도 하고 그래비티화된 모습으로 그려주기도 합니다. 거대한 벽에 그려진 그래비티를 한번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듀얼로시의 패턴은 세밀하고 정교하게 반복되는 기하학적 또는 원형 무늬를 지칭합니다. 이 패턴은 주로 보안 인쇄, 장식적 금속 공예, 고급 시계, 장신구 등에 사용되어 위조를 방지하고 시각적 매력을 높입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패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프롬프트로 클래식 포켓 시계를 한번 출력을 해보았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클로즈업 돼가지고 출력을 해주네요. 21번째 이리데센트 프롬프트는 빛의 반사와 굴절에 의해 다양한 색상이 나타나는 광휘 효과를 의미합니다. 자연에서는 비눗방울, 나비의 날개, 깃털, 조개 껍데기 등에서 이러한 효과를 쉽게 볼 수 있으며 예술과 디자인에서도 이리데센트는 매혹적인 시각적 요소로 사용이 됩니다. 이 아래 보시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굴절하는 듯한 모습들을 여성의 얼굴에다가 출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울리는 프롬프트로 이렇게 비눗방울 같은 거를 버블을 한번 출력을 해보았고요. 이렇게 빛이 굴절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소메트릭 애니메 프롬프트는 등각투시 방식으로 표현된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모든 축이 서로 각을 이루면서 동일한 각도에서 관찰되는 3D 환경을 2D 평면에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이 방식은 주로 비디오 게임,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사용되며 애니메이션 스타일과 결합될 때 독특한 시각적 매력과 공간적 감각을 제공하고요. 보시면 이렇게 약간 꺾어지는 듯한 모습으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스타일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매직 샵을 한번 넣어서 출력을 해보았고요. 이런 식으로 꺾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번째는 아이소메트릭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조금 전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봤고요. 보면은 일러스트와 애니메이션이 느낌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울리는 프롬프트로 이제 지하 연구실을 한번 표현해 보았고요. 이렇게 미드저니가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번째는 지중해라는 이제 프롬프트이고요. 지중해 지역의 특성, 문화, 환경 및 미적 요소를 반영하는 디자인이나 예술 작품을 의미합니다. 지중해 스타일은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모로코와 같은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전통적이고 자연스러운 요소들을 포함하며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텍스타일, 그림, 사진 등 다양한 창작 분야에서 영감을 제공합니다. 아래 보면은 이렇게 지중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듯한 모습으로 이미지들을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울리는 프롬프트로 크리스탈 빛깔을 내는 물을 함께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25번째 모르데카이 아르돈 스타일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화가
모르데카이 아르돈의 특별한 예술 스타일을 가리킵니다. 아르돈은 1896년 폴란드에서 태어나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으며 그의 작품은 신비주의, 카발라, 그리고 개인적인 상징주의가 혼합된 특색 있는 색채와 이미지로 유명합니다. 여기 아래 보면은 여성의 모습을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출력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스타일 프롬프트와 어울리는 도시 경관을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자, 26번째는 모피즘이라는 프롬프트이고요. 변형이나 변모를 다루는 개념으로 주로 생물학, 수학, 예술 등 다양한 학문과 분야에서 사용이 됩니다. 여기 아래 보면은 변형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에 변형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네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지금 한창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기생수의 느낌으로 또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일 프롬프트에다가 동물 관련된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고요. 그러자 약간 좀 여러 가지의 동물들이 섞여 있는 모습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도마뱀의 날개가 달려있는 듯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생물들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27번째 오일 페인팅 프롬프트는 유화 물감을 사용한 회화 기법을 가리킵니다. 여기 아래 보면은 이미지도 유화 물감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 듯한 모습으로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색이 마켓의 모습을 상징해서 한번 그림을 출력해 보았습니다. 28번째 옵티컬 아트는 시각적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이미지를 통해 관람자의 눈을 속이고 움직임을 느끼게 하거나 이미지가 변형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현대 미술 운동이고요. 이렇게 여성의 얼굴이나 이렇게 옷에 줄무늬나 이런 게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약간 혼동을 느낄 수 있도록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울리는 프롬프트로 흑백의 기하학 무늬를 이렇게 했고요. 그러자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모양이나 이렇게 구불구불한 모양으로 출력이 돼서 보는 사람을 시각적으로 약간 혼동을 주도록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번째는 오르나멘탈이고요. 프롬프트는 수채화 기법을 사용하여 장식적이고 섬세한 디자인을 생성하는 미술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이 스타일은 풍부한 색감과 부드러운 질감을 활용하여 꽃, 식물, 동물, 추상적 패턴 등 다양한 장식 모티브를 세밀하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면은 장식적인 모양의 수채화 모습으로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울리는 프롬프트로 이렇게 공작새를 한번 출력을 해보았고요. 이렇게 화려한 무늬의 공작새가 수채화 느낌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번째는 페이퍼 크래프트 커팅이고요. 종이를 절단하고 조각하여 다양한 입체적이거나 평면적인 예술 작품을 만드는 공예 기법을 의미하는 거고요. 카드 제작, 장식품, 벽장식, 조명 쉐이드, 그리고 예술 전시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됩니다. 보면은 여자의 얼굴을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잘라서 만든 것 같은 느낌으로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울리는 프롬프트로 약간 동화 느낌을 한번 출력을 해보았고요. 이렇게 동화 느낌으로 이렇게 가위로 종이를 이렇게 오려내서 붙인 듯한 입체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31번째는 페이퍼 커팅이라는 프롬프트고요. 단순히 종이를 절단하여 예술적 형태나 디자인을 만드는 전통적인 공예 기법을 의미하는 거고요. 종종 장식적 목적으로 사용되며 축제, 기념일, 인테리어 장식 등에 활용이 된다고 하고요. 아래 보면 여자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어울리는 프롬프트로 미스테리한 숲속을 한번 표현을 했고요. 종이를 가위로 오려서 입체감을 준 듯한 모습으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32번째 페이퍼 컬링은 길고 좁은 종이 스트립을 말아서 다양한 모양과 디자인을 만드는 고전적인 종이 공예의 기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섬세하고 아름다운 장식적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종이를 이렇게 말아서 표현한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울리는 프롬프트로 정원에 활짝 펴 있는 다양한 색들의 꽃들을 한번 표현을 해 보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종이가 이렇게 말려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출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치워크 콜라주 프롬프트는 다양한 재료와 이미지 조각을 함께 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이미지나 패턴을 만드는 예술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주로 종이 천 사진 잡지에서 오는 조각들을 잘라내어 그 위에 붙여서 복합적인 시각적 효과를 창조하는 거고요. 아래 이미지 프롬프트를 보면은 여성의 얼굴을 다양한 종이들을 오려서 붙인 모습으로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현실적 꿈이라는 주제의 느낌으로 표현을 해서 출력을 해보았고요. 여기 보면은 종이를 오려서 붙인 듯한 모습으로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번째는 파슬테 웍스고요. 풍경화, 인물화, 생명화에서 널리 사용되며 섬세한 색조와 그라데이션을 표현하는데 탁월한 프로프트입니다. 여기 보면은 파스텔로 그려진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울리는 프롬프트로 바다 풍경을 한번 출력을 해 보았고요. 이렇게 파스텔 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다의 풍경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번째는 포인틸리즘이고요. 작은 도트나 점을 배열하여 이미지를 형성하는 회화 기법을 가리키고요. 색상의 광학적 혼합을 이용하여 더 풍부하고 활동적인 색감을 달성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아래 여성의 이미지를 보면은 이렇게 점점 찍어서 이미지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번화한 도시의 거리를 한번 표현을 해보니까 자동차들, 건물 사이를 지나다니는 자동차들을 이렇게 점점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번째는 포스터 디자인 프롬프트이고요. 특정 메시지, 이벤트,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포스터를 제작하는 그래픽 디자인 분야를 의미하고요. 포스터 디자인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대중의 관심을 끌며 특정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고안된다는 점에서 광고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포스터 광고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이미지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파리의 빈티지 여행 느낌으로 포스터를 이제 출력해달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고요. 그러자 이제 학습한 내용이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학습했기 때문에 외계어로 이렇게 이미지를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도려내서 본인이 뭐 쓰고 싶은 글자가 있다면은 거기다 써도 되겠죠. 참고로 이 글자는 제가 이제 따로 출력을 해달라고 한 건 아닙니다. 37번째 사이키델릭 아트고요. 심리적 환각을 자극하고 확장된 의식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로 음악, 문화, 정치적 변화와 연결되어 있고요. 시각적으로 강렬하며 자주 색채가 풍부하고 복잡한 패턴과 광학적 환영, 변형된 이미지를 특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봐도 복잡한 패턴과 다양한 색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녹고 있는 나무들의 숲이라는 것으로 출력을 해보았고요. 숲이 이렇게 녹아내리는 듯한, 나무들이 이렇게 녹아내리는 듯한 모습으로 이미지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번째는 사이언스 픽션의 줄임말이고요. 과학과 기술에 기반한 상상력이 풍부한 이야기를 특징으로 하는 문학, 영화, 그리고 다른 미디어 장르를 의미합니다. 이 장르는 미래의 세계, 우주여행, 외계 생명체, 시간여행, 초자연적 현상 및 첨단 기술 등을 탐구하며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사건이나 이론을 다룹니다. 사이언스 픽션이만큼 여성의 이미지에도 이러한 뭔가 과학적인 미래적인 모습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울리는 배경으로 전투를 하는 로봇들을 한번 표현해 보았고요. 이렇게 로봇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번째는 스테인드 글라스 프롬프트이고요. 생유리를 사용하여 만든 장식적인 유리창 또는 패널을 말하고요. 아름다운 유리공예는 주로 교회, 성당, 그리고 다른 공공 건물의 창문 장식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종교적 또는 상징적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유럽의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식들의 모습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중세의 풍경을 넣어서 이미지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40번째는 스튜디오 지브리 스타일입니다.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 스튜디오 지브리의 독특한 예술적 접근과 스타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웃집 토토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같은 많은 유명 작품을 제작한 곳입니다. 여기 아래 이미지를 보면은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그림을 그린 듯한 모습과 비슷한 이미지들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선을 한번 표현을 해보았고요. 천공의 성 나프타 느낌으로 이미지들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번째 수미에는 전통적인 동아시아 먹물 그림 기법을 가리킵니다. 주로 먹과 물을 사용하여 종이나 비단 위에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이 예술 형식은 간결함, 절제된 미학, 그리고 자연의 표현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프롬프트를 적용해서 출력을 하니까 먹으로 그린 듯한 여자를 출력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학습을 할 때 이렇게 뭔가 직인이나 서명이 들어간 것을 이렇게 같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출력할 때도 이런 것들을 같이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모카 기법에 어울리는 그 산을 배경으로 해서 이미지를 출력을 해 보았고요. 이런 식으로 산수화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번째는 상징주의 프롬프트이고요. 자연주의와 자료주의에 반대하며 예술가의 상상력과 내면 세계의 탐구에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상징주의는 주로 문학, 회화, 음악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나타나고요. 아래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출력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징으로 깨진 시계를 한번 표현을 해 보았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미지들을 출력을 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3번째는 타투 아트워크고요. 몸에 영구적으로 잉크를 새겨 넣어 만든 예술 작품을 의미하고요. 이 스타일 프롬프트를 적용해서 이미지를 출력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출력을 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몸에 여자의 얼굴을 문신을 한 듯한 모습으로 출력을 해주네요. 이렇게 어울리는 프롬프트로 이렇게 불길 속에서 솟아올라가는 모습으로 불사조를 출력을 해보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사람 몸에도 이렇게 타투를 직접 한 것처럼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뭐 타투 아티스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사람 몸에 시술을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먼저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해본 다음에 뭐 고객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활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44번째 트랜지셔널 워크는 예술가가 한 스타일, 기법, 테마에서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작품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예술가의 경력에서 중요한 변화 또는 발전을 표시하는 작품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러한 변화는 예술가의 창의적 지향적, 실험적 시도 또는 새로운 예술적 방향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생성이 됩니다.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었고요. 고전 미술에서 현대 미술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프롬프트로 넣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출력을 해주네요. 45번째 트롱 프레유 프롬프트는 프랑스어로 눈을 속이다 라는 뜻의 예술 기법이고요. 이 기법은 극도로 사실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관람자가 그림이 아닌 실제 사물을 보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로 회화에서 사용되며 벽화, 천장, 그리고 작은 포맷의 그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에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들을 보면 실제 사람의 이미지처럼 출력을 해주고 이렇게 벽 속을 이렇게 뚫고 나오는 듯한 모습으로도 이렇게 실제 이미지로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과 천사로 가득한 천장화를 그려달라고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출력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6번째 우키요에는 일본에서 발전한 목판 인쇄 및 회화의 한 형태로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고요. 우키요는 부유하는 세계라는 뜻으로 이 용어는 일상의 순간적인 즐거움과 일시적인 아름다움을 포착하고자 했던 당시의 문화적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출력해준 이미지를 보면은 일본화의 느낌이 물씬 나는 이미지로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프롬프트로 교토의 번화한 시장 풍경을 입력을 해보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출력을 해주었습니다. 7번째 베퍼웨이브는 2010년대 초반에 인터넷 문화에서 발생한 예술, 음악, 디자인 운동이고요. 인터넷 에스테틱, 컴퓨터 기술, 소비주의의 비판, 포스트 모던 철학을 혼합하여 독특한 미적 표현을 만들어낸 음악 장르로 시작되었으나 시각 예술, 비디오, 그리고 더 넓은 문화 현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이미지를 출력을 해보니 보랏빛 느낌이 나는 사이버 펑크 느낌이 좀 들어간 이미지로 출력을 해줍니다. 픽셀화된 바다와 윈도우 95의 아이콘, 그리고 디지털 일몰 등을 형상화한 이미지입니다. 48번째는 수채화 스케치이고요. 수채 물감을 사용하여 빠르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이미지나 장면을 포착하는 드로잉 기법을 의미합니다. 특히 야외에서 신속하게 풍경이나 순간을 기록할 때 효과적이며 수채화의 투명한 질감과 색상의 조화로움을 살려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성의 모습을 수채화 느낌으로 빠르게 그려낸 듯한 모습으로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의 풍경을 한번 묘사를 해보았고요. 이렇게 뭔가 잔잔하고 평화로운 듯한 모습의 바닷가의 모습을 수채화의 모습으로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9번째는 지오메트릭으로 기하학 프롬프트이고요. 수학의 한 분야로서 점선, 면, 형태 및 그들 간의 상대적인 위치와 공간의 속성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기하학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구조와 디자인에서 발견되는 패턴과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출력된 4장의 이미지를 보면은 뭔가 규칙이 있어 보이게끔 패턴을 만들어서 출력을 한 것처럼도 보이기도 하고요. 얼핏 보면 이렇게 패턴이 없는 것처럼 출력이 되어 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조합을 하면 이게 또 어떤 패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도 만들게
출력을 해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원의 풍경을 출력을 해 보았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좌우대칭의 느낌으로 이러한 패턴을 표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딱 정확하게 대칭은 아니지만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출력을 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50번째 신디티즘은 주로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발달한 예술운동으로 포스트 인상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신디티즘 작가로는 폴 고갱이 있고요. 자연을 간결하고 추상적인 형태로 단순화하고 강렬한 색상과 명확한 윤곽선을 사용하여 주관적인 감정과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연과 꽃, 인간들의 영적인 의식을 프롬프트로 입력을 했고요. 그러자 이러한 모습으로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50가지의 스타일 프롬프트를 알아보았습니다.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앞이나 뒤에 어떤 스타일 프롬프트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이미지가 변하게 됩니다. 유튜브 더보기란에 블로그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시면은 이번 영상에서 사용한 프롬프트들을 복사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좀 더 자세한 설명과 좀 더 많은 예제를 보고 싶으시면은 100원에 드리고 있는 프롬프트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링크로 들어오셔서 여기 구매하기를 누르시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미드저니 스타일 앤 미드저니 프롬프트 80 별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셔서 결제하시고 100원에 받아가시면 됩니다. 50가지 스타일 영상을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들에서는 이 스타일 영상들이 파이어플라이나 챗GPT 달리 3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출력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